XSFM입니다. PODER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공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공차. 세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김설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성준님. 미대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평당원입니다. 네. 네. 20대 후반의 나이에 또 미대로 유학 온. 아, 중앙당원입니다. 네. 영국에 거주 중인 김설아라고 합니다. 심지어 유학을, 아, 대의원입니다. 대의원.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영향이 악영향만 있는. 네, 아무튼 뭐 영국에서 저도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더 반갑습니다. 네. 봄방학을 맞이하여 런던으로 혼자 마실 나와 방 안에서 요파씨를 들으며 또 한참 난 왜 좋게 된 일이 없는가 고민하며 가로 열고 사실 좋게 된 일은 참 많은데 너무 흑역사라 좀 그래요. 저질은 원한다니까. 저질은 저도 혼자 있을 때 가끔 제 자신에게 미친년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껄껄. 네. 누워있는데 유학 오기 전 혼자 여행 갔던 일본 오락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 메일을 보냅니다. 오락실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네. 작년 가을 유학 가기 전에 일본 여행을 가야겠다 싶어 혼자 일본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좋아하는 곳을 간만에 들리고 밥도 먹고 하며 즐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케이드에 갔습니다. 일본 아케이드 좋죠? 한국에는 요즘 오락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 일본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아케이드라는 건 대형 오락실이죠. 오락실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게임하는 문화가 한국에서는 무슨 이유로 축소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기계들로 대체가 되면서 다른 다른 형태의 콘솔들로 대체가 되면서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건 네. 이제 합리성을 먼저 따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아케이드는 합리적인 공간이 아니죠. 이걸 이제 오프라인 게임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아케이드만의 또 특성과 유일성이 있는 건데. 근데 한국인들은 되게 즐기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오프라인 게임 문화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네. 예. 오락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땅 따먹기, 인형 뽑기, 사탕 뽑기. 아, 진수죠. 인데 어쩐지 UMC님이 친구 없을 것 같은 종목만 좋아한다고 비난하실 것 같네요. 아니에요. 이건 친구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선 특히 그래요. 인형 뽑기는 네. 술 처먹고 하는 거거든요, 친구들끼리. 그렇죠. 네. 매우 마초적인 장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을 뽐내기 위해, 나의 맞아요. 기술과 힘을 뽐내기 애초에 위해서. 잘한다고 믿고, 스스로 잘한다고 믿고 있지 않은 사람 잘 안 하더라고요, 시도를. 맞아요. 뭔가 저거 해볼래라고 하는 말을 꺼낸 사람들은 아주 순진한 호기심보다는 어떤 과시적인 이미 잘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잘 하는 사람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후자를 위한 게임이죠. 네. 매우 사회성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비난하실 것 같네요. 하지만 아니에요. 전에 오락실에 세일러문 있을 때는 세일러문 열심히 했어요. 친구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아, 세일러문이 캐릭터 게임. 아, 네. 아무튼 땅 따먹기는 요즘 일본 아케이드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들고 네. 인형 뽑기와 사탕 뽑기는 아직도 가득하답니다. 예, 요즘 점점 늘고 있어요. 보급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탕 뽑기. 아케이드에 들어서는 순간 제 승부욕을 자극하며 주위를 끊는 사탕 뽑기스.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뒤 그 떨어지 갑자기 말투가 변한 거죠. 그렇죠? 아 네. 이거는 이제 감정을 고조시켜달라는. 그러니까 입을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뒤. 예.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입구 앞에 가득 쌓여있는 초코들의 자태를 보노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져 달려가고 맙니다. 아... 이게 떨어진 입구 앞에 가득 쌓여있는 초코가 뭡니까? 그 우리 저기서 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신 저 초코들이 가득 있는 겁니까? 이 얘기인 줄 알고 눈을 떴습니다. 잘하나. 아 그러니까? 아 미안하다. 뭡니까? 네. 이게 그 저 뭔가 빠친코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 초콜릿이라고 안 하고 초코라고 하는 거가 초코 아. 칩들이 나오는 건가? 아니요. 기계 안에요. 초콜릿이 막 이렇게 쌓여있고요. 이게 다단으로 돼 있는데, 그쵸. 밑에 단이 계속 왔다. 동전 같이. 근데 그 끄트머리에 초콜릿이 걸려 있으면은 이게 탁탁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면은 초콜릿이 떨어지는. 아, 예. 네. 그래서 결국 초코 여기서 말한 초코는 초콜릿인 거죠. 네. 따라서 그 인격을 부여한 거죠. 왜? 너무 좋아서. 아, 그렇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사탕 뽑기 사진 첨부했어요. 네, 너무 흥분하셔서 사탕 뽑기 사진 첨부하는 것은 잊으셨습니다. 사진 첨부 안 해놓고 첨부했다고 쓰셨어요. 위증죄죠?
아, 웃긴, 이건 이제 첨부 해야지. 쓴 다음에 나중에 그냥. 그렇죠. 아, 신난다 다 썼다고, 아, 보내기. 네. 그날도 저는 홀린 듯이 사탕 뽑기 기계 앞으로 가서 미친 듯이 사탕을 퍼다 초코탑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는 동안 초코는 잠을 잘 수가 없겠네요.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마음이 번잡합니다, 지금. 네. 오늘은 딱 3,000엔만 쓰자. 라고 마음 먹으며 가로 열고 한 판에 100엔. 어. 자, 어디, 한 판에 그럼 1,000원 꼴인 거고, 그쵸. 30번을 하는 거죠. 네. 네. 3만원. 열심히 공격했지만, 2,500엔을 쓸 때까지 초코탑은 입구에 대롱대롱 걸려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라임을 썼습니다. 대롱대롱 걸려서 조롱하고 아, 있었지. 아, 네. 그러네. 네. 오늘은 좀 안 풀린다 싶어 그만할까 하고 있는 순간, 언제 다가왔는지 애들을 주렁주렁 데리고 있는 한 일본 아주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제 가설이 맞다는 걸요. 뭐가요? 어, 사회성을 자극하는 아, 게임입니다. 그러네요. 구경꾼이 모이면 네. 빠지지 못합니다. 뭐지 싶어서 쳐다보며 눈이 마주치자 그 아주머니는 매우 즐겁다는 목소리에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계속 지금 라임을 쓰고 있어요. 아, 주렁주렁 초롱초롱 이걸 언급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아, 과시욕이 있는 분입니다. 네, 맞아요. 네, 뭔가를 숨겨놓고 알아봐주기를 바라고 있죠. 네, 네. 어,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와 언니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요. 그치 얘들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일본말로 하셨겠네요. 네. 일본말로 듣는 칭찬은 그쵸. 두 배는 칭찬하는 것 같죠. 맞아, 맞아. 이거 제가 일본말 그거를 잘 못해서 근데 막 아,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제발 하네. 네. 네, 이러면서. 그렇진 않는 것 같지만. 대단해. 네, 그렇죠. 그렇지. 그건 약간 김영철 씨가 되는. 현숙 씨. 대단해. 얘들아. 그러자, 기계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 어린애들은, 우와! 이런 소리와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돈 다 쓰죠, 이제. 네. 아, 뭐지? 난 그만하려고 했는데. 뭐지? 이 엄청난 기대감들은? 그만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바보! 싶은 생각을 하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은 좀 어렵네요, 하하. 하고 대답하고, 다른 인형 뽑기로 갈까 싶어 기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자. 그 아주머니는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그만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 겁니다. 이건 한국말을 쓸게요. 어. 삐끼죠? 걸렸습니다. 아, 애기들도? 네. 아, 호구네요. 아. 네. 사실상 피해자시네요. 그러네요. 네. 어, 뭔가 느낌상 그만한다고 하면 엄청난 실망감과 애를 하나 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아니요. 동전이 떨어져서. 동전이 떨어져서 아, 다시 할 거예요. 하고 아... 동전을 받고 다시 기계로 갔습니다. 아, 이게 중요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주제들이 있어요. 요파 씨를 관통하는. 요즘 한동안 안 나오던. 네. 호구. 호구 사연이군요. 예. 네. 아, 호구 레벨 매우 높습니다, 이분. 아, 이게 지금 제가 일본어 그 인토네이션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네. 진짜 그 상황상 되게 서로 예의 있으면서 호구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 아. 아노. 아, 죄송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네. 뭐가 죄송해. 그러니까. 동전이 떨어진 게 죄송한 거죠.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빌어먹을 초콜릿에 돈을 쏟아부는 동안 차라리 다른 데로 가기라도 하면 그만두기라도 할 텐데 그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기계에 찰싹 붙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맞다니까. 100엔, 200엔, 그리고 총 5,400엔을 쓰자. 초콜릿 년들은 여기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콜릿님들은 제게 독한 년이라 욕하듯 와르르 쏟아져 내렸고 짐 빠지고 돈 빠진 저와는 달리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자기들 일마냥 참 기뻐하더니 스고이네 이러면서 네. 아. 우르르 쏟아져 내린 초콜릿님들의 초코한테 미안하네 지금 자꾸 계속 초코한테 욕하는 것 같지 시체를 초콜릿님들의 시체를 쪼그려 앉아 주섬주섬 꺼내는데 왼쪽에서 뭔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바라보니 그 애새끼들 중에 저를 매우 부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압박감에 몇 개의 초콜릿만 남기고 나머지를 그 아주머니에게 건네며
저는 여기 여행 온 거라 이렇게 많이 가져가기도 힘들어요. 장난해? 원래 다 먹을 수 있지? 술 한 줄을 해도 먹죠? 라고 제속과는 다른 가식적인 대사를 치며 초콜릿을 넘겨주자 아주머니는 매우 고마워하며 아이들에게 연신 감사합니다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 이게 이 새로운 관광터리범 네.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물론 그 아줌마와 그 아이들은 진심이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자주 하다 보면 맞들 것이다 이거. 네. 그렇게 짐 빠지는 사탕 뽑기 고행을 치르고 터덜터덜 카페에 가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문득 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날 괴롭힐 필요는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네. 인생의 주제를 파악하셨어요. 네. 인생의 중요한 진리.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도대체 난 걔들이 뭐라고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 그렇게 돈을 쳤었던가. 그 돈이면 내가 좋아하는 자카링코 명란 버터 맛을 10개는 샀을 텐데. 듣기만 해도 뭔가 맛있는 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명란 버터 맛이라니요. 그리고 10개, 지금 5,400엔이니까. 제가 계산했어요. 네, 하나에 5,400원짜리 10개. 그렇죠. 아, 지금 2016년 5월 2일 시세로. 네. 57,790원 26전입니다. 아, 그렇죠. 6만원어치. 네. 6만원어치 선행을 하고 왔다. 아. 초콜릿도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왔다. 지금 요파 씨를 듣고 있는 여러분, 타인의 기대에 상응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마무리죠. 자기가 그렇죠. 그냥 호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어떤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를 네. 설파하는 척하는. 네. 그리고 예, 저희 읽으라고 이렇게 교훈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여기는 좋은 생각 잡지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여러분이지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머나먼 타국에서 한국인도 정말 몇 없는지라 들을 수 있는 한국어라고는 팟캐스트랑 엄마와의 통화뿐인 이곳에서 매주 저에게 즐거움을 사부작 해주시는 안승준님, 유엔씨님 그리고 한국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럽게 큰 일교차에 두 분 다 건강 조심하시고 유엔씨님은 데이터 센트럴 완료까지 힘내세요. 네, 아, 3월에 왔던 사연이에요. 네. 네, 그러게요. 그 지금 사실 영국도 날씨가 좋을 텐데. 아 그래요? 네, 지금쯤 날씨 말씀하시는 보니까 3월이면 네. 아주 안 좋을 때죠. 네. 그리고 김상조 엔지니어님 매력 있어요. 처음에 이제 끝에만 읽고 김상조가 직접 선택한 사연인데 네. 이것 때문에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네. 아 보통 호구가 아닙니다. 네. 예. 올 봄 최고의 호구입니다. 네. 예. 아 김선아 씨 매우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훈을 남겨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소비는 이래서 발생되죠. 네. 꼭 누가 일본말로 칭찬하지 않아도 말이죠. 네. 옆발이 있어. 이러지 않아도. 예. 그냥 왠지 이걸 사면 칭찬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하는 게 소비잖아요. 가장 흔한 행위가. 네. 예. 초콜릿 약간을 6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어린이날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뭐 좀 편을 들자면 아마 아기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닐까. 성인들이 이렇게 몰려있다 하더라도 진짜 6만원까지 써가면서 했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하는 편인가요? 그런 성인들이 몰려있죠? 네. 그럼 이제 게임이 바뀌어요. 12만원 쓰나? 포커로 바뀌어요. 나. 그리고 6억을 얹죠? 밀어내죠, 이렇게. 영국에 못 갔을 것이다. 네. 혹은, 아, 일본에 장기를 남겨놓고. 영국으로 적출해놓고 영국으로 떠나질 수도 있다. 아니, 그러면서 끝까지 아 다이저브 하면서 네.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 때문에 소비한다는 건 다를 바가 없다. 예, 이건 도박과 마찬가지다. 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죠? 우리 왜 작년 뭐 봄이었나요? 언제 한번 친구네 집에 모였잖아요. 네. 예, 친구들끼리. 안성준 군하고 저하고 네. 친구들끼리 가서 술을 먹었는데. 그럼 이제 그 20대 때 술자리와 다르게 조카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듬성듬성 앉아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최고의 스타는 조카에게 뭔가 로봇을 안기는. 그렇죠. 아, 한 방에 우리도 모든 노력이 점수 네. 엄청 따더라 진짜. 그러니까. 야 딸내미 진짜 터닝 메카던. 하여간 뭐 로봇 되게 좋아해. 저는 아니다 무슨 버스대기였어. 예. 변신하는 거였나 봐. 네 뭔가 버스대기로 변하는 뭐였어요. 네. 이의나된 기계였어요. 아 그거 보고서 제가 인상이 강렬하게 남은 거예요. 나도 우리 조카들에게 그쵸. 뭔가 한두 대 안겨야 되겠다. 또 그걸 사다 준 친구가 변호사였잖아요. 아, 그죠. 네. 이 자식. 예. 돈이 많아야 된다. 네. 삼촌은 변호사가 짱이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맞아. 내가 왜 터닝메카들 샀나 했어. 처음 사봤거든. 나도 들고 논 적이 없어. 네. 로봇은. 아. 이 소비가 다 그렇다. 어린이날에 우리가 호구가 되는 과정에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